2023년 국가브랜드 컨퍼런스 대중문화 대상, 제32회 서울바이오대상 프로트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탁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영상님은 성실히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로 대중적인 철도의 이미지와 부합하기에 이번 한국철도공사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제가 여기 접어왔는데요. 2024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에서 유니버셜 싱어송라이터상, 유니버셜 투어 아이콘상, 유니버셜 핫솔로상 등 무려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위촉회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영탁님과 위촉회를 수여해주신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촉대 귀하를 사랑, 세상, 미래를 이끄는 대한민국 철도코레일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문희.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생일 50주년 기념으로 한창 수량제작된 기념일들도 함께 전달해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념 촬영이 됐습니다. 두 분은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볼 하트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볼 하트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부터 홍보대사 1인이시니까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귀한 자리에 귀한 공간에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기념할 만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앞서 KTX 2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철도 문화전 개막도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코레일의 홍보대사로 많은 긍정적인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드림으로 코레일과 함께 시원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홍보대사로 잘 걸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건강 잘 챙기시고 코레일과 함께 웃는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를